지면으로 알아보는 인천 소식 신문 속 뉴스입니다. 각 신문사별 헤드라인입니다. 먼저 중부일보는 문을 닫는 인천 지역 종합건설업체가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 잠시 후에 살펴봅니다. 기후일보는 인천 지역에서 미래통합당 공천 탈락 후보들을 중심으로 한 무소속 연대가 윤곽을 갖추는 모양새라고 전했는데요. 결국 통합당은 인천 지역에서 공천 후폭풍을 맞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인일보는 정부의 2.20 부동산 대책 이후 인천의 아파트값이 들썩이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정부가 서울 외곽과 경기 남부 지역을 누르자 규제가 덜한 인천에 풍선 효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인천일보는 대한민국의 관문 인천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국립병원 설치가 본격화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도 잠시 후에 살펴봅니다. 그럼 중부일보 기사 자세히 알아봅니다. 문을 닫는 인천 지역 종합건설업체가 늘어나고 있다며 지역 건설 경기의 현주소라고 전했는데요. 인천시 건설심사과에 따르면 지역 종합건설업 폐업 업체 수는 2017년 3곳에서 2018년 7곳, 2019년 11곳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건설업 폐업 수는 2017년 56곳, 2018년 59곳, 2019년 50곳으로 폐업률은 같은 기간 4.1%에서 4.0%, 3.0%로 줄고 있지만 업체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은 여전하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인천일보 소식 자세히 알아봅니다. 대한민국의 관문 인천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국립병원 설치가 본격화된다고 보도했는데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중구 영종지역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인천국제공항에서 발생 위험이 큰 대형 항공재난사고를 막는 역할도 담당하는 국립종합병원을 목표로 한다고 전했습니다. 시는 영종국제도시 내 사회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비상대응 인프라는 열악한 실정이라는 입장을 나타냈으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영종지역 인구는 현재 9만 명에서 19만 명으로 늘어나게 된다며 이에 따른 유동인구는 28만 명에서 40만 명 규모로 증가 중이라고 덧붙였다고 전했습니다.